어둠이 내려앉는 도시의 밤. 도심 속 하천은 고요하기만 한데 여기 밤이 되면 활동을 시작하는 이들이 있다? 깜짝이야. 아, 너희들이었구나. 아, 여기 새로운 친구가 왔다던데. 나도 소문을 들었어. 아주 무서운 녀석이라던데. 등장만으로도 큰 파장을 몰고 온 녀석의 정체가 궁금하다. 이곳은 용인부터 평택까지 경기 남부를 흐르는 총 길이 15km의 국가하천 오산천. 이곳에 얼마 전부터 수상한 생명체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배설물 있네. 발자국들. 오산천 곳곳에 흔적을 남긴 녀석.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 아무 소득이 없다 싶던 찰나 뭔가 움직임이 보인다. 근데 저 녀석 동글동글한 얼굴에 눈까지. 하면서 봐, 자세히 보니 수달처럼 생겼는데 이 수달 맞죠? 몸 자체가 그 수달의 전형적인 모습이 맞습니다. 도심에도 불구하고 이 수달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별한 케이스고.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된 수달은 먹이가 풍부하고 깨끗한 하천에만 서식하는 희귀한 야생동물로 수달이 사는 곳은 수질과 생태적 건강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말씀. 하지만 오산천의 수달이 돌아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데. 냄새 엄청나고 여기 나오질 않았어요. 요즘에는 너무 깨끗하고 환경도 산책하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그렇다면 오산천은 어떻게 깨끗한 하천으로 변신할 수 있었을까? 하천의 수질이 좋아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는 풍부한 수량, 그리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 오산천 수질 개선에 숨겨진 이유를 찾아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숨 가쁘게 달려 도착한 오산천 상류. 그런데 큰 공장 옆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게 어째 불안한데. 저거 괜찮은 거 맞나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한 모든 물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깨끗하게 정화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이 있는 기흥 사업장은 하절기 기준 매일 4만 톤가량의 물을 오산천으로 방류하고 있다는데 2007년부터 오산천으로 흘려보낸 삼성전자의 방류수가 수량을 풍부하게 만들었고 맑아진 물에 수달을 비롯한 어류와 조류 등 다양한 생물들이 돌아온 것. 깨끗한 하천을 되살리기 위해 지자체와 환경단체 그리고 기업이 합심한 결과물이라 하겠다. 거기에 오산천 생태복원을 위한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꾸준한 환경정화 노력도 한몫을 했다는데. 어쩐지 요즘 물맛이 좋더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져 찾아온 기분 좋은 물결, 그리고 반가운 손님.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심 속 생태하천 오산천이 더 맑고 깨끗하게 흘러가길 바란다.